안녕하세요, 유튜브 트윈들 탤론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님들 그거 알음? 롤을 모바일로 할 수 있음.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알음? 모바일 롤을 컴퓨터로 할 수 있음. 님들 이거 개사기인듯. 오씨 이거 뭐야, 조작 잘 되는데? 내가 정말 기다렸던 작품이거든요 사실.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손이 안 가는 게임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해주는 느낌으로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게임 그냥 리뷰해보는 식으로 오늘 해볼게요. 애초에 나도 컨텐츠가 너무 겹쳐서 이걸 주 컨텐츠로 못하. 가볍게 한번 오늘 해보자. 가자. 아무 생각도 이 게임 장점, 진짜 롤 하는 것 같은. 최적화도 굉장히 잘 해놨음. 근데 단점이 있음. 너무 롤 같음. 모바일 게임으로 하는 이유가 없음. 이 게임 하다 보면 와 진짜 재밌는데? 이거 롤 마렵다.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.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서 롤이 더 하고 싶어짐.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게임 시간 뭐 20분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0분이면 되더만. 자, 그래서 아무튼 이거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. 야 직스가 여보 진짜 날먹이던데? 여기 캐릭터 날먹인 애들이 많아요. 자 일단은 룬 이렇게 들어야겠다. 생샘 왜 드냐고요? 이거 들면 애들이 피흡됨. 날먹할 거임. 일단은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줄게요. 게임 자체가 근본은 있어. 이게 롤판이랑 이 와일드리프트판이랑 애들이 느낌이 나름. 근본은 있어요 일단. 아쉬운 점 있다. 확대를 못함, 얼굴을. 얼굴 확대하는 게 필수인데. 그리고 의외로 여러 판 해보니까 느낀 게 그냥 브롤스타즈처럼 뇌 빼고 해도 된다. 그리고 애들이 무빙 잘 안 해서 맞추기가 편하다.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나아. 이제 가끔만 이제 조준해주고. 나 몰랐던 게 이거 이렇게만 해도 데미지 들어가더라. 포탑에 들어감 추가. 아 근데 확실히 모바일이 훨씬 낫다. 컴퓨터는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화질이 좋네. 그럴 일은 없겠지만 컨텐츠로 할 거면은 무조건 모바일로 해야 될 듯. 템살 거 이제 여기서 골라가지고 해놓으면 됨. 그리고 모바일 롤의 진짜 장점, 포킹캐 할 땐 재밌더라. 야 포킹캐 할 거면은 모바일로 해도 되는 게 그냥 뇌 빼고 Q만 누르면 돼서 기분이가 좋음. 솔직히 피지컬캐 할 거면은 모바일보다 그냥 난 컴으로 하는 게 나은 듯. 훨씬 손맛이 안 없어가지고. 저리 떨어져. 오이씨 위험하다고 쓰지마. 나 개잘하니까. 또 어차피 여기 애들 티어 개못한다 하지 않음? 아이언이나 뭐 에메랄드나 똑같다며. 조금만 생각 가지고 하면은 다 털더만. 애초에 이 게임 주 연령층이 완전 잼민이랑 직장인들만 있음. 맞춰버렸고. 그리고 생각보다 템이 엄청 빨리 나와서 기분이가 좋음. 그리고 내가 이제 미드나 그런 걸로 정글 좀 빼먹어봤는데 이 빼먹는 맛도 살아있더라고요. 조금만 생각 가지고 하면은 다 털더만. 안 돼. 왜 나 어시 안 줌? 준 건가? 그래 이씨. 이 게임 또 특징 말이 없어짐. 아니 이거 야부리 털면서 할 수가 없어 이 게임. 생각보다 전신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.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침대에 누워서도 충분히 그 롤 감성을 느낄 수 있거든. 반대로 똥 싸면서 못하겠음 진짜로. 똥 싸면서 못해 이거. 근데 그래서 그나마 이거 골랐잖아. 내가 이거 고른 이유가 이거임. 얘가 날먹은 되거든 컴으로 할 때. 안녕하세요. 지금 막 누르고 있잖아. 촉! 촉! 내가 죽는다고요!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.
아쉬워라. 그 여기 2에 이렇게 누르면은 얘한테만 타겟팅할 수 있음. 이거 핵가 아님! 또 나한테 올 것 같은데? 아 나 딜 잘 넣었는데 인정? 나 어떡하냐? 나 원래 종겜 좀 하려고 했거든? 이거 하니까 롤 마려워. 어떡해! 이 게임 장점이자 단점!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 거는 게임 컴퓨터로도 조작할 수 있게 해놨거든 충분히. 근데 모바일로 하는 게 훨씬 재밌다. 그래서 이 게임 똥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. 야 이 쓰레기 새끼야! 게임 챔피언이 너무 없다고?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많지 않나? 내가 살려줄게! 응, 나 살았다? 이 설에 나네? 어우, 나 잘 썼어? 아 역시 개잘해. 아 집 갈래. 개인적으로 여기서 추천하는 캐릭터들은 그냥 날 먹. 슈궁! 이거 대충하면 다 맞는다니까? 또 잡았고 큐! W! 큐! 나 살려줘 살려줘! 살려줘! 아니 살려줘! 살려줘! 아이 개새끼야! 야! 아니 또라이인가? 아니 씨. 아니 따. 제 벤. 이거까지 완벽히 고증. 입 터는 것까지 완벽히 고증. 사실 이거 여러 캐로 보여주는 게 리뷰에 적합하긴 하겠지만 이거 한 판 더 하면은 민심 곱창날 것 같은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다. 오랜만에 진짜 라이엇에서 이거 신경 많이 쓰고 있긴 하더라. 아 근데 궁 맞추는 맛은 진짜 너무 좋긴함. 이렇게만 해도 골드 가더마.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아니 그렇게 못하는 애들도 막 플레 달고 있던데 뭐. 나 궁 왜 이렇게 짧냐? 계속 눌러야지. 계속 눌러야지. 애니 풀 썼고. 궁 13초. 밀지 마셈. 너 농락 할 거임. 궁 써버리기. 아 날먹 달다. 근데 이제 다시 뒤로 가자. 아 야 밀면 어떡해. 나 솔직히 챌린저 갈등. 아! 딜량 1등! 캐리! 아니 그리고 이거 뭐 하이라이트 그런 것도 있더라고. 이거 이제 공유하셈. 페이스북에 팀 전투 기여도 55%. 그래서 님들 말해주고 싶은 거. 롤 존나 못하는 놈들이 피폐해져 있을 때 다 차단해놓고 직스나 럭스 같은 거 고른 다음에 QER만 계속 누르면은 자존감 올라가. 나 좀 잘할지도 하면서. 아 그리고 나 콤보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무시한 같은 애들 진짜로 개잘하는 느낌 나더라. 솔직히 내가 뭐 컨텐츠로 찍을 수는 없겠지만 땅에 처박혀있을 게임은 아니에요. 조금 더 선 넘어서 후간도 시스템까지 넣지. 나 여기서 스토리 모드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재밌게 할 것 같아. 그 모드에 이런 거 호감도장 넣은 다음에 거기서만 이 캐릭터가 강해지는 거 어때? 나 그러면 존나 재밌게 할 것 같음. 내가 이거 컨텐츠로 써먹으려면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음. 나 옛날에 그 라이엇에서 이거 더 해줄 생각 없냐고 했었는데 아 나중에 저 따로 할 생각이에요. 더 안 했음. 미안하네.
만약에 조회수가 10만이 는다면은 뭐 한 편 정도는 더 찍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조회수 공약 안 해놓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음. 그럴 일 없다고 닥치세요. 오늘 여기까지. Hello, I'm Talon. Thanks for watching my video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